안녕하세요. 도쿄 커플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, 저희가 지금 국제 결혼을 하고 1년 반 정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, 이게 참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게 말이 되게 많아요. 이 국제 결혼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. 이 한국 남자가 그 일본 여자에 대한 약간 이 환상이 있잖아요. 근데 진짜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, 아니다, 사실 진짜 안 좋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, 물론 이게 개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, 저희가 지금 1년 반 정도 같이 살면서 제가 솔직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혹시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고고씽! 고고씽! 일단 오늘은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어요. 사실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요. 좋은데 오늘 특별히 가장 좋은 거 다섯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 여자가 되게 느낀 게, 되게 작은 것에 이렇게 막 기뻐하고 막 되게 감사하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예를 들면? 예를 들면? 뭐 아침에 이렇게 쓰레기 밖에 한번 버려주거나, 아니면 뭐 그냥 뭐 빨래 좀 걷어주고, 뭐 할 때마다 뭐 아리가또 아리가또 뭐 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렇게 뭐 조금 뭐 해주면 그냥 계속 고맙다고. 이게 뭐 해주면 그걸 당연하게 알고, 당연히 네 일이지 하면서 고맙다는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, 되게 작은 거에 되게 이렇게 막 이게 막 기뻐해주고 막 고맙다고 표현해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할 맛이 나. 그런 거 좀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. 이게 두 번째는 솔직히 이게 일본 여자나 아니면 국제 결혼이라기보다는 약간 저희 둘만의 약간 개인적인 걸 수도 있어요. 뭐냐면 제가 혼자 살 때보다 내가 더 다답게 살 수 있다는 걸, 그런 걸 느껴요. 몰랐었어.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게 회사에 선배님이 한 말이 있어요. 뭐라 그랬냐면, 이용쿤 가와이소다나 미타이나, 개코노와 진세노 학가바다요 미타이나. 일본에 그런 말이 있어요.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결혼해서 자유를 빼앗기고, 그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가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?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, 제가 참 나약해요.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게 마음이 좀 연약해서 이렇게 막 못할 때도 많았는데, 되게 막 서포트를 되게 잘해줘서, 예를 들어 같이 이렇게 막 조깅하러 가거나, 아니면은 이게 마코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?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.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뭐 이런 거. 그리고 둘이 같이 이렇게 둘의 꿈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나답게 자아 실현을 하면서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. 나때 오빠 사, 1人暮らしの 時 사, 아래 때 있었잖아. 나한테? 게임 밖까리 있었다. 세 번째. 세 번째는 이 경제 관념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되게 소박해요. 예를 들면은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일본에서는 반반 내요. 남자 여자가 보통 반반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남자가 막 다 내주잖아요. 그러면은 이 남자 뭐야? 막 이런 느낌?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혼집을 구했잖아요. 보통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한국에서는 집을 사야 되잖아요, 남자가. 남자가 막 대출 끼고 막 부모님 막 돈 끌어와가지고 막 영끌이라고 하죠, 영끌.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막 집을 사야 돼. 말도 안 돼. 일본에서는 그게 말이 안 돼요. 왜냐면 어차피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일이 없고,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, 남자 여자가 일단 같이 그냥 월세빵 그냥 조그만 데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.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돈이 모이면 이제 같이 집을 사는 약간 이런 느낌. 거의 다 그런 느낌. 그리고 이게 결혼하면은 이게 집도 그런데 일단 가구를 막 다 새로 하잖아요. 막 뭐 침대도 새로 사고, 아니고 뭐 인테리어도 딱 새로 하고, 뭐 소파도 새로 사고. 일본은 그런 거 없어. 거의 없고. 사야 되는 경우는 없네. 그치, 안 사지. 그냥 쓰던 거. 그냥 자취할 때 혼자 쓰던 거. 그냥 그거 그대로 써요. 저희도 지금 이거 소파, 이거 제가 혼자 살 때 30만 원 주고 산 건데, 이거 그대로 지금 쓰잖아요. 이거 앞으로 한 10년 더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, 그치? 약간 이런 느낌? 아, 그리고 이게 다이어리 같은 거 사잖아요. 그러니까 1년 다이어리 사는데,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. 막 그런 거를 이게 1년에 이렇게 막 목표를 적고, 그리고 막 1년에 계획이라는 거 다 되게 중요하니까, 저는
다이어리를 되게 열심히 골라. 보통 한 2만원 이 정도를 돈 내고 사요. 근데 이게 마코는 다이어리 사러 가자 하면은 다이소 가자고, 다이소. 뭐든지 그냥 다이소에서, 저희 신혼집도 사실 다이소에서 많이 샀어, 그치? 신혼집 이것저것 살 때도 다이소에서 사더라고. 참 이게 한국에선 말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건데. 왜? 한국에서는 신혼집 뭐 이것저것 다이소에서 안 사지. 그래요? 좋은 거 사야지. 사면 더 좋잖아. 약간 이런 느낌? 그래서 이게 막 결혼하는데 막 부담이 전혀 없어. 그러면 네 번째. 네 번째는 이게 일본 여자들 대부분 이게 마인드가 되게 가정적이야. 일단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. 약간 이런 게 박혀 있어. 다들. 다들 있어서 이게 진짜 뭐 빨래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뭐 요리도 내가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한국 남자 어때? 한국 남자도 이게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. 좋네 좋네. 그래서 뭐가 좋냐면 진짜 이게 되게 밸런스가 좋은 게 저는 제가 이 집안일에 70%를 내가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어. 근데 마코도 이게 내가 이거 70%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. 그러니까 이 20%가 지금 겹치잖아 지금. 그래서 이 20%만큼 서로 계속 고마운 거지. 마코도 그러네. 계속 고맙고 나도 계속 마코한테 고맙고.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마코 엄마도 전화할 때 마코짱 가사해요 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여자가 역시 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. 마지막 다섯 번째. 마지막. 네, 다섯 번째는 사실 이걸 여기에 넣어도 되나 싶을 약간 이런 건데 이게 왜요? 이게 일본 여자가요 되게 귀여워. 그냥 뭐 하나 그냥 말할 때나 아니면 뭐 행동할 때나 아니 뭐 생각하는 거 뭐 말투 뭐 표정 그냥 너무 다 귀여워요.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. 역시 한국 여자는 마코노 이미지인데 진짜 쿨 뷰티 같은 느낌이. 그래서 그러니까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렇게 엄청 예쁘고 막 섹시한 약간 이런 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여자가 더 좋고 약간 좀 더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일본 여자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좋은 점이 정말 많지만 일단 오늘은 다섯 가지만 추려봤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있다? 있으시면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럼 오늘 또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